짜잔, 새로운 실이 도착했습니다. 이거는 저번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죠? 요 콜리플라워, 슈플러, 탑을 뜬 실이랑 똑같은 실이에요. 이거는 퍼티 색상, 이거는 크림 색상입니다. 그냥 살짝 색상을 비교하려고 이렇게 꺼내왔어요. 이렇게 좀더 밝은.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은데, 그죠? 그래도 좀더 밝은 색상입니다. 이걸로 저는 로히의 가디건을 다시 뜰 겁니다. 제가 인스타 계정에서 올렸었는데, 이번 6월은 6월 한 달간 함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오늘부터 여름 저의 도안 중에 여름 디자인들 로히의 가디건, 로그의 탑, 그 다음에 블로썸 베스트까지, 그리고 마들렌, 또 뭐가 있죠? 없나? 여름 디자인 옷들을 뜨면 되는 그런 함트인데요. 저는 요 로희의 가디건을 뜨려고 요 실을 다시 구매했습니다. 로희의 가디건은 같은 니팅 포 올리브 실인데 메리노 코튼으로 떴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그거보다 이거 이 색을 더 좋아해가지고 이 실을 더 좋다고 느꼈기 때문에 햇빛이 사라지고 있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선택을 다시 했고 아마 스펙은 같을 거예요. 미터당 그램당 미터 수가 이건 50g당 250m거든요. 그리고 저번에 떤 거는 약간 기장이 저에게 너무 길었어가지고 이번에는 저에게 맞는 기장으로 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이 주문한 거 치아오구의 쇼팁입니다. 제가 치아오구 쇼팁 블루 쇼팁이 있거든요, 파우치. 근데 거기에 3.5mm까지 있을 거예요. 저는 3mm와 3.25mm가 가끔 쓰이길래 샀습니다. 제가 이걸 조립으로 몇개 샀었거든요, 작은 사이즈. 근데 이게 다 없어졌어요. 몇개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일체형이니까 보관하기도 더 좋을 것 같고, 뭐그 얇은 사이즈들은 제가 많이 안 쓰니까. 제일 얇아봤자 3mm 정도? 2.75? 뭐 이런 것까지 쓴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쇼팁으로는 아무튼 요 정도만 있으면 될것 같아서 그 세트로 안 사고 그냥 이렇게 낱개로 사봤습니다. 또 필요하면은 낱개로 사려고요. 3.25, 3mm? 그 다음에 뭐 필요하다면 2.75? 근데 이게 30cm인데 지금 딱 봐도 완전 좁은 애기 옷 그런 거는 못뜰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거의 성인 옷만 뜨기도 하고, 얇은 실로 애들 거는 안뜰것 같아서, 진짜 어둡네. 그래서, 뭐 아무튼 이거 잘쓸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꺾여 있어서, 이거 아마 누가봐님이 이거 괜찮다고 했었던 것 같거든요? 하셨던 것 같아요, 영상에서. 그래서 사봤습니다. 저는 그러면, 캐스톤을 오늘 할지, 게을러가지고, 원래는, 되게 빨리 하고 싶어 맨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참뭐 천천히 뜨지 뭐 이런 뭔가 여유가 생겨가지고 그러네요. 아무튼 실은 빨리 와서 너무 좋아요. 이거는 직구한 거 아니고 그 얀샵 프랑스 얀샵에서 여러 가지 브랜드 얀들 다 파는 데에서 항상 제가 사는 곳 여기. 렌 에트리코라고 여기에서 샀습니다. 여기는 배송이 정말 빨라요. 바로 그날 확인되면 바로 송장을 바로 그날 딱 찍어주는. 그러면은 뭐그 다음 날이든 뭐 시작을 하겠죠? 발송은? 그러면 이틀인가 3일 걸립니다. 한국은 진짜 빠르잖아요. 하루에 막그 다음 날 바로 오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는 배송 시스템이 그렇게 좋진 않아가지고. 아무튼간 여기가 최선이라서 여기서 실을 자주 고릅니다. 한번 캐스톤 할때또 영상을 찍어볼게요.
엄마 맛있어. 맛있어? 그러면 그거 샌드위치에 넣어줄까? 그래 그럼 밀초 빼놔야겠는데 오빠. 오늘의 사냐. 이건 트러플 향 나는 고기인데. 아이고. 아빠 죽다 아빠가. 이거 루안이가 좋다 그래가지고 하나씩 먹는 거니까. 그 뭐지? 화요일에 샌드위치 사줘야 되는데 거기 넣어주려고요. 빵이랑 같이 먹어. 뭐, 넌 뭐 줄까? 올리브? 올리브 귀신. 잘 씹어 먹어. 오이차. 오늘의 저녁입니다. 수박 4분의 1? 4분의 1 통? 4분의 1보다 좀 더 큰 것 같아. 그래? 4분의 1 통. 저녁 찍어주기에 소박하다, 그지? 엄마랑 처음으로 단둘이 파리 갑니다. 가가지고 남편 점심시간에 맞춰서 가는 거라서 같이 밥 먹고 진짜 너무 신났어. 밥 먹고 그 다음에 친구 만나러 가요. 친구 애기도 처음 보는 거라서 선물 가지고 갑니다. 아 귀여워 엄마. 우와 맛있겠다. 오빠 거 뭐야? 이거 오, 우동. 이건 라면? 아 넘기지 마라 바로마. 엄마 애들만 거 여기 있어. 엄마 먼저 먹어볼게. 씹어 먼저. 씹어. 여기 맛있는데요? 모르겠어. 얘 있으니까 먹어. 이거 다른 데가 없거든. 아 그래? 뭐 엄청 맛있는 것 같진 않은데. 루안이 낳고 이것도 먹어봐. 라면 먹으러 왔을 때 기억난다. 생각난다. 라면 넣나? 라면이야. 기분 좋은가 봐. 고사리인가 이건? 미역 아닐까? 미역이 갈색이야? 친구랑 헤어지고 이제 다시 집으로 갑니다. 루안이 데리러 가야 돼요. 루안이 데리러 가는 거 아니었으면 남편 기다렸다 같이 가면 좋은데 루안이가 더 빨리 끝나가지고 찾으러 갑니다. 루안이 열심히 놀고 좀 피곤해요 지금. 가면서 잘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그리고 또 뭐 봤어? 이제 해보고. 이제 해보고 그 다음에 뚜껑. 뚜껑? 뚜껑이 뭘까? 집에 와주기 전에 그런백. 아 그래. 그리고? 베로키 오시 고마하스. 그리고? 이포포탐. 이거 오시? 우이 오시 네 오시 리온? 나 펀테르. 펀테르 노아? 난 데 펀테르 키 돈 데 타스. 타스? 아, 알로. 케 쿨라. 에 오시 아 노아. 아 노아 오시. 와우. 루안이 샌드위치 다 안 먹었어? 하나만 먹었어? 엄마가 두 개 사줬는데 하나만 먹었어? 먹었어. 아, 다 안 먹고 싶었어? 아이고 조심해. 들고 가야겠다 루안아 바람이 불어서. 키위는 먹었어? 응? 키위는 먹었어? 아니 키위 안 먹었어. 아니 아직도 먹었었어. 시간이 없었어? 칩스는? 칩스는 먹을 시간이 있고 키위는 먹을 시간이 없었네? 응. 그랬구나. 그러면 포마즈는? 무조건 맛.
포마주 이렇게 찢어먹는 거 엄마 넣어줬잖아. 안 먹어. 아, 그것도? 갸또는? 이것도. 갸또. 그거. 프레시베리. 하나만 먹었어, 미안미안이. 아, 하나만 먹었어? 응. 친구 주지, 그러면. 안 줬어? 응. 잘했어. 응. 가자. 문 열어봐. 오스. 오늘 뭐 있어? 이렇게 입고 갔었어요. 이거 슈플러 탑이랑 이거 치마 원피스, 치마 바지. 왜 로아나? 이뻐? 응? 슈퍼 보러 엄마 친구. 엄마 친구 보러 같이 가고 싶었어? 응. 아이고, 다음번에 갈 땐 같이 가자. 로아니도? 로아니가 오늘 학교 가서 같이 못 갔지. 커용. 로아나 쌍둥이 맛있어? 커용은 어디서 났어? 맛있어? 잘 맛있어. 싹 넣었어. 어디 있는 거? 밖에. 밖에 어디 있었어? 가방. 라떼? 응. 주워서 가져왔어? 집에도 있는데 왜 가져왔어? 있었지 많이. 뭐라고? 많이 있었지. 맛이 많이 있으면 좋아해서? 응. 필요하면 엄마 사줄게. 주워도 돼. 귀여워. 샌드위치 남은 거 먹는 거야, 로아니? 맛있어? 응, 이제 시작 처음 먹었어, 야식. 가져갔던 거? 어, 그래. 근데 그 언니 나와 줬던 거야. 나와이 다 줬어? 뚫어 먹. 여기 다. 루마야. 잘했어. 여기도 없어. 어? 어, 피피 했어, 변기에다가. 잘했다. 애기 변기에다가 한 것도 아니고. 응? 어른 변기에다가. 한 번에. 그래서 봉봉 주는 거야. 알겠지? 응. 잘했어. 이제 피피 마려우면 말해, 엄마한테 같이 가서 하자. 응. 이해 묻지? 그거 먹고 바로 양치질 할 거야. 잘했어요. 삐죽삐죽. 하나, 둘, 셋, 넷. 아, 주의시게 들어와. 떨어져, 떨어져. 응. 저는 빵에다가 계란 삶은 거 마요네즈랑 으깨가지고 한 거 올려가지고 뭐라 햄이랑 치즈도 올려가지고 먹으려고요. 유튜브 시드니님이 해드시는 거 보고 먹고 싶어가지고. 절로 가, 루마. 루마, 알겠어. 앉아, 앉아. 루마야, 절로 가. 루마는 먹었고. 근데 먹을래, 루마? 응. 먹어볼래? 그래. 기다려, 만지지 마. 깻잎빵 주워, 어머니. 빵 먹을 거야? 빵만? 응. 빵만 먹는다고? 응. 뭐야. 햄? 햄? 햄 너무 큰 거 같은데? 왜 햄 줘? 햄이야. 내가 샀죠? 응. 이거 햄이 컸다. 맛있다. 세세 오빠. 계란을 다섯 개를 했거든요. 냉장고에 넣어놔야겠어요. 아니, 있어. 먹어. 요즘은 제가 운동하고 있어요. 댄스 브레이드라크 엄마가 러닝머신 빨리 걷기를 하는데 처음에 30분 하다가 일주일 넘었나? 오늘 50분 했습니다. 더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너무 핑계인가? 루마를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운동하면서. 안 먹을 거면 가, 루마야. 맛있는데,
계란 맛이 많이 안 느껴져가지고 그게 좀 아쉽네요. 치즈랑 치즈가 에멘탈이었나? 에멘탈 네모난 거랑 햄이 좀 많이 들어갔더니 안 먹어도 돼. 계란 맛이 하나도 안 나요. 계란만 넣고 먹어야지. 안녕. 안녕. 강제 종료. 남편이 애들 재우고 있어요. 저는 거실에서 뜨개를 합니다. 오늘 낮에 루마 그 기저귀 떼는 것 때문에 계속 변기 앞에서 같이 앉아있고 이러느라 하루가 너무 고단했어요. 그리고 뜨개도 거의 못했고 낮에 한두 단 떴나? 오전에 밥 먹이고 저 운동하고 화장실 왔다 갔다 하다가 그렇게 하루가 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뜨개를 하는데 이거 두 번째 볼 시작됐어요. 어? 발목이 또 시작이야. 발목 아파? 가끔 이상하게 발목을 잘못 돌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가끔 그렇게 아프더라. 자세가 잘못됐나 봐. 운동할 때 꼭 신고 해야겠어. 보호대 꼭 해야 돼. 저는 원래 도안은 제 1사이즈 뜨고 있거든요. 게이지 거의 같은 것 같고 도안에는 1사이즈 100단까지 뜨게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20단 세트거든요. 20단 세트. 100단까지 5세트를 뜨는 거였는데 저는 한 세트 줄여가지고 80단만 떠가지고 이번에는 좀 더 짧게 만들 예정입니다. 지금 이제 한 세트 반 정도 떴으니까 거의 이제 좀 있으면 분리합니다. 앞판 두 개랑 뒷판 이렇게 분리해서 나눠서 뜰 거예요. 이 두 번째 볼 시작했으니까 한 3분의 1 떴나 싶어요. 이거 떠줘? 엄마 먹으려고 가져오면 다 먹네, 루마가. 내가 뜯어줄까? 기다려봐. 루마 밥 먹였고 저는 먹이다 남은 가스, 치킨가스, 계란 삶은 거, 그다음 빵이랑 햄치즈, 게맛살 먹으려고요. 요거트, 맛있는 요거트도 먹으려고. 루마가 먹어버렸어. 또 가져와야 돼. 안녕. 엄마 밥 먹을게. 뭐가? 안 보인다고? 응, 엄마만 찍을 거야. 놀고 와. 놀고 와. 놀고 오면 또 찍어줄게. 원래 계란을 제가 먹으려고 삶은 건데 엄마가 먹었어요. 엄마 이제 복지 가. 운동을 했고 루마 밥 먹였고 루마 피피도 했고 이거 먹고 쭈를 하고 뜨게 하면서 루마 보고 내가 빨래를 칠수 있겠다. 따블은 안 돼요. 루마가 엄마 빨리 했지 운동. 또 하라고? 엄마 또 운동 안 해. 했지. 엄마 가서 놀아. 여기서 놀아야 돼. 여기서 놀아. 루마 옆에서 응가합니다. 응? 응. 극한 직업. 첫 시도라서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성공한 루마. 이거 희망한 옷이잖아. 이거 입고 싶어? 응. 그래 입어. 오늘도 루마 루안이랑 파크 갑니다. 아 가버렸어.
미치겠어. 아 너무 귀여워. 수이 양차가 됐네. 너무 귀엽다. 루안아 너 진짜 잘 쓴다. 루안이 이름도 써볼까? 응. 그래 써보자. 귀여워. 루안이 글씨 잘 썼네. 이건 뭐야 루안아? 몰라. 모른다고? 응. 이거 뭐 보고 쓴 건데? 아빠가 이거 뭐야 루안아? 강아지. 강아지라고 이게? 응. 루안아 이거 엄마 이름이잖아. 김수민. 어? 아니 오빠가 강아지는 여기 있어 루안아. 어? 뜻은 알고 써야지. 이게 됐어. 그런 거 같았어? 이게 강아지 같았어? 응. 그래. 이건 뭐냐고 루안아. 잠깐만 아빠 바빠. 응. 오빠한테 부르. 우리 집 우리 집. 우리 집? 크크벳. 그래 크크벳 줄게. 고마워. 크크벳. 짜잔. 오늘은 페스토 파스타입니다. 나도. 아 나도 먹고 찍을게. 엄마도. 엄마도 아빠도. 잘 먹겠습니다. 해야지. 먹겠습니다. 너 싫어? 응. 우와 이거 향아가 좋아해. 저도. 세훈 엄마 좋아해. 이거 아야 너 손으로 왜 이렇게 만져? 너 좋아? 아 만지지 마 엄마야. 이걸로 닦아. 응, 먹을게 아빠가 그랬도. 엄마. 루마야 만지지 마. 맛있어 아빠? 응 맛있다. 이제 배가 있어요. 배가 엄마도 일어났잖아. 아 많이 아니야오. 아 그대 노래가 좋대. 그거다 이렇게 했어. 내려왔어? 내렸어? 조절했구나. 아빠. 아빠 하는 거야? 그래 안녕. 그지 뭐. 빈부지. 그냥 그 그러고 나 뜨거워 그냥 볼까? 맥시. 왜? 시원하네. 노느라. 응? 노느라 안 먹고 이제야 집에 가면서 먹는 애 이제. 밤이야 이제. 어 열 시인데. 노느라 아무것도 안 먹었어. 집에 갑니다 열 시인데. 열 시가 다 돼서야. 오목까지 둘 줄은 몰랐다, 그지? 오목 너무 오랜만이야. 그때 바둑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아, 그랬어? 그래서 바둑, 나도 할 줄 안다고. 같이 하자고. 아, 그랬어? 아, 이제. 루안이, 루안이 나갔어. 집에 갑시다. 이제 누이. 어, 밤이야, 밤. 누이. 두둥. 진짜 맛있겠다. 이게 얼마 만에 김치 볶음밥이야? 오 치즈까지 넣었어? 응 체다치즈. 어, 김치도 있어 루마야. 김치 이다. 안녕. 루마나 밥 먹자. 아 너무 힘들다. 짜장밥. 치지도 않고 밥 먼저 먹네. 잘 먹겠습니다. 빠둥. 빠둥? 그거 빠둥. 일로 앞으로 와야지 루마 앉아. 루마 피피했어? 아 지금 할 때가 되긴 했는데. 했어? 할 때가 됐어? 피피하고 하루만. 응. 너 밥 먹다가 피피하면 혼난다. 응. 말해오면 말해야 돼. 이거 앉아. 내일 세네일 했어. 응? 내일 보여드렸어. 안녕. 누안아. 널 잘라줘? 아니 하나 둘셋넷 삼촌 왔다? 다 맛있어. 응 맛있어요. 먹어. 이치도 있다 이치 이치도 있다 누구 이치 예쁘죠? 반짝반짝해요. 여기 곰돌이 한 마리. 여기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오른손은 금방 빠져가지고 깨지고. 일은 저녁을 먹고 또 파크 갑니다. 산책이요? 응.
난 맨날 파크 가는데. 나도 맨날 가지. 오빠 왜 맨날 가? 사무실에 맨날 가지. 모르는 거야. 룸마 괜찮아? 괜찮아 룸마? 피나나 볼까? 아니. 안 나? 조심해. 피나나 집에 가야 돼, 알았어? 피나나 아파도 아니고 저 집에 가야 돼요? 러닝 뛰는데 러닝 1시간까지 늘렸어요. 아마 5월 말일부터인가 28일부터? 뭐 그때쯤부터 시작했는데 어? 오완이 뭐? 루안이 뭐? 아 루안이 애꿀 갔어? 오늘은 12일인 것 같아요. 그래도 2주 채울 것 같아요. 하고 너무 뿌듯해요. 그리고 그거 하고 나서 뭔가 뭐라고 하죠? 홈트? 홈트라고 할 것까지도 없는데 목주름 어떻게 없애요, 여러분? 전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 목주름 없애고 싶어요. 아무튼 홈트 조금 하고 이제 거의 1시 다 돼가거든요. 이제 아침을 먹을 거예요. 이제 16시간 공복인가? 그거 하거든요, 남편이랑. 그래서 아이들은 먹이지만 저희는 늦게 먹습니다. 겨드랑이. 웃겨. 머리 웃기죠. 머리 그냥 막 해가지고. 루마는 이제 기저귀를 거의 이렇게 찍으면 내가 영상에 안 넣으려나? 루마는 기저귀 하지마 더러워. 루마는 기저귀 거의 다 떼가지고 이제 혼자 화장실 가서 피피 이러고 가가지고 화장실 가서 하고요. 응가도 하고요. 너무 기특해. 일주일 됐나? 루마 잘했어. 근데 지금 기저귀 하는 이유는 제가 운동을 하고 있을 때는 혹시 몰라서 잠깐 기저귀를 해놨거든요. 그래도 피피집 가서 화장실 가서 그래도 피피를 하러 가서 인정. 루마 이제 완전 안녕. 완벽해. 안녕. 그럼 이제 그만 말할게. 알겠어. 저는 운동 마저 하고 계란 먹으러 갈 거예요. 우이 개차. 개차. 저는 씻고 와서 계란 삶은 계란 먹을 거예요. 앉아 루마야. 우리 시어머니 씨. 소금 뿌려왔어요. 나도. 뭘? 뚜싸. 계란? 안 먹는다며. 뭐야? 안 먹는다며. 뭐야? 순이탕. 맛있어? 다행이다. 이럴 줄 알고 네 개를 삶았지. 맛있지? 책을 읽어달라고. 알겠어. 읽어줘봐. 책 읽어줘. 안티프? 안티프? 귀여워. 안티프 읽어줘. 읽어줘. 읽어줘봐. 마마 얘기해. 엄마. 엄마 얘기. 누구야? 마 아빠. 마모. 베베. 베베야? 엄마가 이 멜빵 바지에 빠졌어요. 루마 엄마 봐봐. 그 뭐야? 뭐 거기 이름 찍어줄게. 도장 찍어줄게. 루안이는 해줬지. 여기 스탬프로. 너는 싫어? 씨. 해줬더니 이름 저거 이거 찍어줬더니 자기도 해달라고. 두둥 바디 완성했습니다. 앞판 뒷판 다 했고 내일 어깨선 이어줄 거예요. 그리고 팔도 뜨면 완성. 여기 근데 버블 하나를 놓쳤거든요. 그래도 그냥 안 풀고 그냥 냅뒀어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팔을 저번에 뜬 거보다 조금 더 짧게 뜰까봐요. 기대된다. 내일 팔 못할 수도 있겠다. 어깨 이어주고 여기 앞섭
해주면 하루가 모자랄 것 같아요. 예쁘다. 예쁘죠? 너무 예쁜 것 같아. 색깔 너무 아이보리 진짜 아이보리 지트키 쓰길 잘했어요. 그럼 저는 자러 갑니다. 짠! 어깨 이어줬습니다. 이거 코들 다 살려놨다가 그 쓰리니들 바인드 오프 했어요. 도안대로 했습니다. 꺄! 이제 코 주워가지고 앞서 떠주면 되겠어요. 너무 예뻐. 이마야, 학교에서 어땠어? 어? 오늘 학교에 어땠어, 학교에서? 좋아. 좋았어? 응. 아, 귀여워. 오늘 예비 소집일 같은 거 갔다 왔어요. 아, 다 컸어. 어? 옷 벗을 거야? 스티커 있어. 스티커 있네? 어? 루마라고 붙였어? 응. 매트리스들도 봤어? 응. 어땠어? 엘리트 정지? 어? 뜯어야 어, 너야? 응. 이거 뭐라고? 루마야? 이거 나. 뭐라고 쓰여 있어? 무슨 클래스에다 갔어? 아직 안 정해졌대. 어디 반인지 아직 안 정해졌대. 그 떼도 돼, 루마야. 응? 떼도 돼, 떼. 그 어디다 붙일래? 루마 장난감에다 붙여놓을까? 응. 아니야? 됐어. 내려와, 루마. 내려와. 닦을 거야? 이렇게 닦아. 거기 닦을 거야? 응. 이 귀여워. 다 컸네. 이제 학교도 다니고, 루마. 응? 우환이는 오늘 학교 안 나왔나? 응? 왜 그거 붙였어? 몰라. 엄마가 떼야겠다. 왜 그거 붙였어? 몰라. 바디 완성했습니다. 여기 이 뭐죠? 버튼밴드를 제가 생각 없이 도안 안 보고 주워가지고 그 뒤쪽에 목 뒤쪽에 코 주울 때 한 코당 한 코를 주운 게 아니고 여기에서 주는 거랑 똑같이 세 코당 두 코를 주운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너무 이렇게 뭔가 앞쪽 이렇게 쭉 올라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풀고 다시 떴어요. 다시 떴더니 괜찮습니다. 이제 팔 소매를 시작하고 있었거든요. 어제 시작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 이거 앞단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앞단을 다시 뜬 건데 이거 단추를 먼저 달지 소매를 먼저 뜰지 이제 뭐 이틀 정도면 완성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원피스 안에 입어가지고 조금 붙어 보이긴 하는데 좀 넉넉하긴 해요. 그리고 앞에도 좀 말려 있어가지고 좀 짧아 보이긴 한데 그렇게 많이 짧진 않습니다. 그리고 단추하고 소매도 짧게 뜨려고요. 소매도 무늬 한 단만 뜨면 너무 짧으려나? 한번 떠보겠습니다. 짧게. 우환이 치과 갑니다. 둘 주머니에다가 두 대 넣어놓고 귀여워. 오늘은 목요일이라서 로안이 학교 가는 날인데 오전에 치과 갔다가 아이고 버렸어? 응. 멀리 던졌어? 너 다시 성별 신으면 이렇게 뭐가 들어가. 그래도 좋아? 가자. 루안이 오전에 치과 갔다가 오후에 점심 먹이고 오후에 학교 다시 보냅니다. 아니 발에 좀 들어가서 좀 참아야 되는데 계속 저러니까 앞으로 나가지 못하네. 타. 이쁘죠? 어제 바디 다 완성해가지고 여기서 사진 찍었거든요. 사진 찍고 나서 팔 뜨고 자려고 했는데 너무 아쉬워가지고 다 있는 것까지 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만 더 뜨면 완성이 됩니다. 이 바지 무늬 하나 덜 떴고, 그리고 소매는 두 세트만 떴거든요. 그래서 그 분홍색 그 착샷을 보다 분홍색 옷, 이 분홍색으로 뜬 거, 착샷 찍은 거보다 조금 더 짧고 귀여운 그런 느낌으로, 그때는 약간 분위기 있는 느낌이었다면 이번에는 귀여운 느낌? 그리고 아이보리 치트키. 치트키. 전 아이보리가 참 마음에 들어요. 잘 입게 되더라고요. 어디든 잘 어울려서 하의에, 어떤 하의에든 잘 어울려가지고 아이보리 진짜 좋아요. 그래서 마들렌 스웨터 제가 지금 침대에 앉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저는 오늘도 운동을 했고 샤워를 했습니다. 이제 뜨개를 해야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루안이가 오전에 치과를 다녀와서 학교를 안 갔어요. 원래 오후에 보내려고 했는데 루안이가 상태가 조금 안 좋아가지고, 이게 날씨가 더우니까 햇빛도 엄청 났거든요. 근데 왕복 40분을 걸었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너무 피곤해 해가지고 이도 뺐고 이를 또 뺐거든요. 이가 상태가 안 좋아서 뺐는데 상태가 좀 쉬어도 될 것 같아서 오늘은, 그래서 오늘 안 가게 했어요. 안 가고, 근데 쭉 안 가기로 하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니까 얘가 너무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발코니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랑 또 에너지 빨리 빼려고. 그리고 저는 오늘 내일 완성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완성을 하면 또 착샷을 얼른 찍어보려고요. 제가 착샷을 공을 들여서 찍는다기보다 좀 깔끔하게 찍는 걸 좋아하거든요. 열심히 찍는다고 해야겠죠? 열심히는 찍어요. 열심히 삼각대 갖다 놓고 서가지고 찍는데, 저는 자연스러운 착샷이 좋아가지고 뭔가 타인이 찍어주는 사진을 좋아하는데, 타인이라고 하면 애들이랑 남편밖에 없잖아요. 남편은 뭐 오후나 오전에 다 회사가 있고 주말에는 애들 보느라 바쁘니까 그럴 겨를이 없고, 그래서 찍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혼자 삼각대 갖다 놓고 찍거든요. 근데 혼자 찍으면 사실 더 이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제 경우에는 저는 남들이 찍어주면 표정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뭔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진 찍는 거 전문가도 아니고 모델로서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어색해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혼자 찍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지 않나요? 옷 뜨시는 분들은 착샷을 찍게 되잖아요. 근데 그 착샷 찍을 때 저처럼 삼각대 갖다 놓고 찍으시나요? 발음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삼각대 갖다 놓고 찍으시는가요? 저는 그렇게 하는데, 그 찍는데 되게 에너지 소요, 그게 그렇게 오래 안 찍거든요. 저는 그냥 느끼기로는 한 30분이면 찍는데, 그 30분 동안 다 찍고 나서 너무 힘들어요. 혼자서 당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집중해서 찍어가지고 그런지 힘들어요. 근데 재밌어요. 그 결과물들 보면 제가 마음에 들게 나오면, 물론 한 번에 안 될 때가 있어요. 한 번 찍었는데 30분 열심히 찍었어요. 막 1시간까지도 막 찍었는데 결과물이 남편이 이건 예쁘 건질 게 없는데 라고 얘기를 들으면 제 눈에도 그때부터 안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그 다음날 다시 찍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저는 착샷 찍는 걸 즐겨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떴던 것들도 다시 입고 다시 찍고 그러려고요. 요즘에 그러려고 합니다. 제가 카메라도 샀고, 카메라도 원래 똑딱이 있던 거 말고 원래는 핸드폰으로 찍었었거든요. 예전에는 핸드폰으로 찍었는데
핸드폰으로는 화질이 그게 그 옷의 느낌이 안 살아요. 그냥 저 얼굴 정도야 뭐 막 자세히 안 나와도 되니까 핸드폰으로 되거든요. 근데 옷의 그 실 느낌을 보려면 좀 카메라가 좋겠더라고요. 근데 똑딱이 있던 걸로 해보니까 느낌이 별로여가지고 카메라를 샀습니다. 카메라로 열심히 찍겠다고 카메라를 샀죠. 카메라로 사진 찍는 거 좋아요. 이쁘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카메라 사진을 보정을 전혀 안 해요. 자랑이 아니고 이거는 못해요 제가. 남편이 해줄 수 있어요 포토샵을. 근데 저는 얼굴 만지는 건 다 싫어하고 그래서 좀 사진 찍을 때 좀 힘들어요. 사진 찍을 때 얼굴이 마음에 안 들면 그 사진을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 터치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리고 그래서 화장도 하는 거고 열심히 그 옷에 해치지 않는 얼굴이 되려고, 옷의 그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얼굴이 되려고 화장도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해요. 그 사진을 밝게 하는 거? 색상이 좀 잘 안 나온다 싶으면은 만져야 되더라고요, 사진을. 그래서 핸드폰으로 찍었을 때는 사진 보정을 좀 남편한테 부탁해가지고 했었고, 카메라로 찍으니까 저는 그 카메라의 그 느낌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산 카메라가, 뭐 샀죠? 여기다 다 댓글에다, 그 자막에다 달게요. 뭐였지? 후지 필름으로 샀거든요. 근데 마음에 들어요. 색감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그걸로 사진 찍고 있는데 그 카메라로 여행 다닐 때 애들도 찍어주고 그러려고요. 카메라가 좋아지면은 막 엄청 좋은 걸 산 건 아닌데요. 그래도 핸드폰보단 좋은 것 같아요. 그 느낌이 감성? 막 그런 느낌이. 그거 사실 영상도 찍을 수 있거든요. 근데 영상을 찍어봤는데 영상을 여기 핸드폰, 제가 핸드폰으로 편집을 해요. 저는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 있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핑계 그럴 시간을 들을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아주 간단한, 그리고 좀 제가 영상 찍을 때 뭔가 간단한 그냥 브이로그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찍고 핸드폰으로 편집하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영상을 옮겨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까다롭더라고요. 너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영상, 그리고 영상을 찍을 때는 그 카메라로 찍으면 그 메모리 옮기는 거, 그게 제일 그 힘들고 저에게는. 아무튼 그렇게 무슨 얘기 하려다가 이렇게 했죠? 저 한국 요번 여름에 가거든요? 여름에 가면은 퍼스널 컬러 한번 그거 가보게요. 재밌을 것 같아. 솔트님이 해보셨는데 정말 예상과 다른 색상이었다고. 근데 저는 솔트님 겨울 쿨톤일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아니, 쿨톤일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겨울 쿨톤이셨더라고요. 근데 솔드님한테는 되게 생각지도 못하는 색깔이었다고. 근데 저도 지금 제가 겨울 쿨톤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저는 계속 봄 웜과 겨울 쿨을 잘 모르겠다. 뭔지 모르겠다. 그 사이에서 생각을 했는데 겨울 쿨이 맞을 것 같은데 아무튼 한국 가면은 해보려고요. 갑자기 수다를 하네요. 왜냐면 지금 애들이 지금 잘 놀아주고 있기 때문에 저 혼자 시간을 즐기고 싶거든요. 뜨개가 지금 거실에 있는데 거실에 나가고 싶지 않아요. 발코니에 애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로희의 가디건 떴으니까 이제 사진 올리고 그 다음 스케줄은 다음 작품이 되겠죠? 다음 작품 생각해야겠어요. 저 약간 자존심이 되게 세거든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항상 일하다가 문자로 오늘 운동했어?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했지. 그 말 한마디를 하려고 제가 운동을 합니다. 되게 웃기죠? 친구가 되게 웃긴다고. 이렇게 자존심이 좋을 때가.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아니 오늘 안 했어 이렇게 말하기가. 그래서 합니다 운동을.
아침마다 공복 유산소 하는데 달리기 하고 막 그랬잖아요. 제가 영상도 찍었는데 처음에 30분도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은 1시간 하거든요. 근데 사실 1시간 걷드는 아니에요. 1시간 걷드는 아직도 아니고 그냥 고비는 10분에서 20분 사이로 가는 그 시기, 10분에서 20분 그 사이에 오늘 그냥 30분만 할까? 이런 생각으로 달리다가 30분 지나면 그때 조금 괜찮아져요. 30분 괜찮아지다가 이제 50분 다 돼갈 때쯤 또 고비가 옵니다. 50분 다 돼갈 쯤에 오늘은 그냥 60분 안 채우고 50분으로 그냥 할까? 해가지고 오늘 50분 한 시간은 제가 약간 그런 게 있었거든요. 혼자만의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혼자만의 생각했던 게 영상 보는 거, 뭔가 드라마 보는 거, 넷플릭스 보는 거 하는 거는 운동할 때만 하자. 그리고 운동할 때 빡꾸는 하지 말자. 그러니까 어저께 50분을 뛰었다면 50분 이상은 하자. 그 다음날은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넷플릭스 보는 거는 운동할 때만 하는 걸 지금 잘 지키고 있는데요. 그 시간을 좁히지는 말자. 그러니까 더 많이 하자. 이거는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만약에 뭐 50분이 다 돼가는데 로마가 배고프대 갑자기. 그러면은 그만둬야 되거든요. 고맙게. 그래가지고 그건 지키긴 어렵지만 그래도 50분까지는 하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홈트를 하는데 오늘은 또 밥 차려주느라 홈트도 못했고 그냥 그 폼롤러로 종아리만 풀어줬습니다. 종아리가 달리니까 안 쓰던 근육이 놀랬는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달릴 때 막 무거운 느낌이 들어가지고 왜 그러지 했더니 다 종아리가 만져보니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하고 풀어줘야 한다고 하는 게 이유가 있구나 해가지고 폼롤러로 그냥 다리 마사지 해줍니다. 하고 그리고 운동을 하고 샤워하면 기분이 그렇게 좋아요. 그리고 제가 원래 머리를 밤에 감는 스타일이었는데 밤에 감고 나서 자고 일어나면 머리가 막 산발이 되는데 이게 아침에 머리를 감으니까 되게 상태가 괜찮더라고요. 잘 가라앉고 그리고 제가 요즘 머릿숱도 많이 줄어가지고 잘 가라앉고 그래서 너무 좋아요. 머리 안 한 지 되게 오래됐거든요. 10월, 작년 10월 했어요. 그러니까 8개월이나 됐네요? 안 했어요. 그래서 할 때가 됐는데 한국 가면 한국 가서 할까? 여기 너무 비싸요. 여기는 그냥 기본이 4, 50만원? 한국에서는 정말 유명한 데만? 정말 유명한 데가 4, 50 하는 것 같은데? 그죠? 그 파마, 그 열 파마 하는 게 여기는 기본이 4, 50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밥을 챙겨 먹고 애들은 밥을 먹었거든요. 애들 밥 먹이고 샤워하고 온 건데 저는 이제 밥을 챙겨 먹어야겠어요. 그리고 뜨개 하고 완성시키고 착샷 하고 영상 편집하겠습니다. 짠! 저는 방금 촬영을 마쳤습니다. 저기 거울이 너무 더럽다, 그죠? 저는 이렇게 삼각대에 갖다 놓고 애들 방에서 찍을 때도 있고 제 방에서 찍을 때도 있는데 저 거울 닦아야겠다. 이거 사진 찍을 때 뒤에서 화면으로 보이는데 그거 거울로 보면서 포즈를 잡습니다. 오늘도 힘들었다. 아이고 더워요. 프랑스는 이제 한 30도 다 돼가거든요. 거의 30도 찍고 그래요. 여기도 되게 더운데 착샷 찍으려니까 진짜 힘드네요. 이제 겨울옷 착샷 찍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착샷 찍는데 한 1시간 썼나봐요. 1시간 동안 남편이 애들 거실에서 봐주고 있는데 빨리 나가봐야겠어요. 오늘은 토요일이거든요. 토요일인데 오늘 수영장 애들이랑 같이 가고 싶었는데 수영장이 오늘 뭐 경기가 있다고 일반인들 못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못 갔어요. 좀 아쉽지만 그리고 매번 하는 말, 남편이 바쁘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주말까지 하고 다음 주 수요일에 발표 있고 끝입니다. 정말 끝. 너무 행복해. 로희의 가디건 착샷
착샷을 찍었는데 착샷을 올려드릴게요. 저 너무 마음에 들게 떠져가지고 너무 좋아요. 이 소매랑 바디 둘 다 20단씩 덜 떴거든요. 그러니까 무늬 하나씩 덜 떴어요. 아래도 내려놓으면 되니까 위에도 올려놔가지고 너무 힘들었어. 20단씩 덜 떠가지고 되게 원작 제가 전에 떴던 것보다는 좀 크롭하고 좀 귀여운 느낌이 나게 떴습니다. 이거 비치긴 하지만 저 속옷 안에 입었거든요?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하얀 속옷을 입었는데 이것만 입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영상 그만 찍고 영상 편집도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